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잠시 기도해봐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선택하신 방법대로 그것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며칠 전에는 태풍 발비, 태풍 마이산이 지나가고 또 오늘과 다음 주에는 태풍 서이안이 남쪽으로부터 북상한다고 들었는데, 그 태풍 서이안의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피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여기 일리노이 지역은 코로나19 환자가 어저께 5,000명이 새로 확진되었는데, 주님, 코로나19가 빨리 전멸되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강한 면역체를 가지고 코로나와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국에 계신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면에 있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 신앙나라로 출발, 고고씽 함께 가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면 주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겸손하게 나오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은 기도 찬양의 고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입니다. 디키로 할게요.
캄캄하거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주일날 이 시간에 봬요.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